여기 방송만큼 커다란 게 하나짜리예요. 요거 지금 캐고 있습니다. 땅두루브를 캤습니다. 캐고 여기 이제 보면은 누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두개 정도씩만 붙여도, 하나 붙여도 되지만, 두개 정도씩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주를 해서 심으면은 후년 정도에 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밭이 좀 지른 곳이 있어가지고 옮기는데, 요 밭이 좋은 면을 3분의 2 정도만 이 삽으로다 해서 굴치를 해놓고 3분의 1 남기면, 요거는 내년서부터도 또 남은 쪽은 수확이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아예 다 이렇게 굴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뇌두가 많아가지고 수십 개 나올 겁니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포기 나누기를 하는데요. 요령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뿌리들은 뭐다 잘라내도 됩니다. 웬만한 뿌리들은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서 여기 이제 뇌두가 있어요. 뇌두에 이제 그 순이 나오는데, 하나 내지 두 개면은 돼요. 하나여도 됩니다. 많으면은 뭐두개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남겨놓고 이 사이를 다 뽀개낼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약간이라도, 이런 잔뿌리가 없어도요, 그냥 덩어리째의 그 과육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그 본체만 조금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다시 발근을 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요건 나누기 할 때는 작두라든가 삽, 칼 그런 걸 가지고서 뽀개내면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좀 단단하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땅두릅 두 포기를 포기 나누기를 했더니 22, 2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요, 이렇게 조금 물빠짐이 잘 되는 곳에 올려놨습니다. 풀 있는 그 상태에서 올려놓고요. 그리고서 옆에 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줄 거예요. 덮어만 주고 끝낼 겁니다. 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물이 없어도 알아서 지가 발근을 해요. 그래서 이건 100% 다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덩어리들 큰 거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건데 혹시 몰라 가지고 실험 삼아서 심어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맹아가 발생을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흙을 덮어놓고 나가겠습니다. 땅두릅 식재가 완료됐고요. 흙만 올려놨습니다. 알아서 뿌리를 내리면서 독립수처럼 우뚝 가지가 나올 거예요. 풀을 이긴답니다. 아주 재배하기에 너무 쉬운 작물이 되겠어요. 네,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요.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번 심어놓고 나갔는데 엄청 커졌습니다. 아주 땅두릅 독활이라는 말처럼 흘러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막 나오는 상태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좋고요. 저 끝에는
여기가 끝자락 되는데요. 여기는 그 과경 눈이 없는 덩어리만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맹아가 발생을 할까 했는데, 맹아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숨겨져 있던 눈에서 나온 건지 하여튼 나왔습니다. 한 군데만 안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뿌리에서도 눈이 없는데 뿌리에서도 맹아가 나오면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땅두릅이나 엄나무, 참중나무처럼 뿌리를 잘라서 그냥 식재를 해도 이게 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두릅은 눈 하나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 붙여 가지고 높은 경사진 곳에 올려놓고 흙을 덮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자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 나누기 할 때는 신경 안 쓰시고 눈 하나나 두 개 붙여서 무슨 크게 소독할 필요도 없이요. 그리고 땅 위에 올려놓고 그냥 흙만 덮어놓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